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시편 109편의 구조를 보면 이 시편 109편은 저주의 시 또는 유다의 시 이렇게 불리는 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서 악인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또 이것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시가 나온다는 것이 이게 일치가 되는 말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것이 개인의 원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유다의 행위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109편 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한 사도가 모여서 투표를 하고 한 사람의 수를 채우려고 할 때에 그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이게 바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의 저주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109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악인의 소행을 언급하였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저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는 자비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저주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악인이 잔인함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또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 이미 상처를 입고 연약하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함이 없고 오히려 잔인함으로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가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축복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기를 항상 기뻐하는 이런 영혼이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2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의 그 어조와 21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어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관심의 초점이 자기 대적에게 있다가 이제는 그 관심의 초점이 옮겨져서 자신의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시작이 그러나 주 여호와여 하고 관심의 초점이 이제 이 악인, 잔인한 사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로부터 그 관심이 바뀌어져서 그의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21절부터 그 나오는 29절 사이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그 다음에 주의 인자심이 서나오니 라고 말하였고, 26절에도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자, 주님의 손, 이렇게 그 관심의 초점이 우리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자신의 공로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21절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선대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 근거는 우리 자신의 잘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고 할 때에 그 의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든 긍휼을 구하는 것이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인자심이 선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부분, 주의 인자심이 선하오니, 그리고 26절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인은 자신이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인자가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내 스스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마음의 짐이 되고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그 관심을 자신에게서부터 또는 대적에게서부터 우리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나타내시는데,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저주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전능하십니다. 누가 저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하여서 복을 쌓아두신 우리 하나님,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는, 인간의 저주는 힘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저주하여도 주님이 복 주시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저주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하는데요. 힌두 신화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력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신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반지를 끼고, 악의 어떤 세력이나 또 사람의 저주, 소위 말하는 블랙 매직 같은 이런 데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 세미 프레셔스돈, 그 뭐 보석 종류의 반지를 여러 개씩 끼고 다니는데, 그거는 각각의 악한 영들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 반지들을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두려워하지만 그 저주는 힘이 없다, 인간의 저주는 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죄라는 속내의를 입으면 수치라는 겉옷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게 진행이 되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필연의 과정입니다. 죄의 내의를 입으면 수치의 겉옷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이런 억눌리는 상황, 동굴에 피하여서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상황은 뭐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심의가 심히 저주하며
따라오면서 저주한 그 심의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저주를 하였던 것인가? 아니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 일을 사울에게 구하고 모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에 대항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군사로서 일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배반하고 사울의 아들의 그 편에 붙어서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는 뭐 그런 사람을 대항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의 입으로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쁨입니다. 기쁠 사유가 지금 당장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가 믿음의 표현으로 기쁨을 표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지금 그는 이미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입에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있을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 다윗의 이 본을 본다면은 그는 이미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에게 짐스러운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설교를 하였지만 장거리 달리기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만날 때에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지었습니다. 영원한 성전. 손으로 성전을 짓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입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손으로 시를 써서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였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 사람,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그 환경이나 사람에게로 고착되지 아니하고 시선이 오히려 주님에게로 돌려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그런 대적이 있었고 그의 영혼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그는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이나 또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짐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다보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